자, 57분입니다. 얼른 모시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 일정 정도 보고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닌가요? 네, 아 근데 제가 노트북이 지금 노트북이 또 맛이 갔죠? 아니, 맛이 가게 아니고 다시 껐다 켜져가지고. 아, 껐다 켜졌죠? 잠시만요. 네. 네. 자주 꺼지니까. 네. 자, 어제 그래도 중국 주식이 네. 네? 아유, 상당히 반등했어요, 그죠? 네. 중국 주식이요? 그저께 판 분들, 그저께 오전장에 판 분들은 좀 후회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중국에서 그러니까 나왔던 건 이제 그거잖아요. 이러다가 뭐 모든 업종 다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던져버린 거죠 사람들이 무서워. 재발등 자기가 찍겠어. 네. 응? 근데 이제 중국도 뭐 사교육이나 일부 이제 그 플랫폼 기업만 딱 규제하는 거고 네. 확대해서 가지 말라라고 언급을 해버렸었기 때문에. 진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건 좀 경제적인 리스크보다는 좀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슈로 좀 빠진 거라서 좀 생각보다 이렇게 좀 빨리 회복이 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아까 김프로님 말씀대로 오늘 그 아마존이 주가가 좀 시간에서 한 7% 이상 급락하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래요? 아마존 네. 아마존 시가총액이 얼마야? 한 2조 잡고 한 2천조 되니까 예. 2천조에서 7% 따지면 140조 예.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죠. 아. 나 1조만 주지. 네. 네이버 카카오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네이버 카카오 없어지는 거야? 네, 없어지는 거죠. 아, 그 스케일이 대단하다. 네. 와, 140조. 그래서 오늘 그 나스닥 선물 왜 빠지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건 아마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존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좀 근데 아마존 주가랑 우리 한국 뭐 이런 대형주들 주가에 크게 연동은 안 되기 때문에 네.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다만 네이버 카카오는 좀 연동이 되니까 네이버 카카오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보니까 어쨌든 제일 많이 오른 섹터가 반도체더라고요. 네. 퀄컴도 올랐고 마이크론도 한 2% 올랐으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과연 거기에 반응을 해주느냐가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 시작할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피는 3.8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 강세로 일단 시작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현재 뭐 우리나라 대표주들은 크게 지금 변동은 없고 삼성전자도 일단은 뭐 거의 지금 반응이 없네요. 지금 79,000원 정도 78,900원 일단 찍고 있고 카카오는 그래도 좀 오늘 올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0.3%. 그다음 네이버가 마이너스 0.5%. 어제 LG화학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LG전자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어제 이제 2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SK이노베이션 1조 원 그 로열티 관련해가지고 소송 그 금액이 들어와서 오늘 좀 그 어제 실적이 좀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단 지수는 마이너스 좀 전환이 된 상태고요. 선물 영향을 받는 것 네, 같아요. 나스닥 선물. 네. 지금 뭐 이렇게 마이너스 출발할 이유가 별로 없는 네. 장이었는데 그죠? 3,231포인트 마이너스 11포인트 정도 일단은 코스피가 찍고 있고 네이버가 영향권에 들어오네요. 1.2%.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0.2%. 코스닥은 거의 변동 없는데 코스피가 일단 조금은 영향을 네.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도 좀 부진합니다. 마이너스 0.5%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좀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KB금융 같은 기업들이 일부 좀 약세를 보이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네. 상승하는 기업들은 좀 거의 극소수인데 오늘 현대중공업지주 좀 목표주가 상향이 좀 있어가지고 현대중공업지주가 한 1% 오르고 LG화학이 한 1% 오르고 포스코가 0.8%. 그 외에는 대부분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KB금융이 오늘 한 2.6% 정도 주가가 일단 조금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실적에 대한 좀 불확실성 때문이 아닌가. 지방은행들은 되게 잘 나왔는데 시중은행들은 조금 못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또 기사가 있어서 오늘 주가는 조금 일부 좀 빠지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은행주들 대부분 좀 빠졌고 증권주 그리고 조선업종도 일단은 좀 대부분 다 하락세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은 오늘 일단 나스닥 선물 영향도 좀 있고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좀 약세 보이면서 출발은 조금 부진한 편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지금 일단 출발 자체는 그렇게 좀 나쁘진 않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약보합 정도 보이고 있고요. 일부 뭐 오스코텍이나 PI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이 일부 한 1% 올라갔고 대부분은 지금 마이너스권이고요. 그다음 펄어비스가 오늘 3% 정도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게임 출시가 연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붉은 사막이 출시 일정이 올해 연말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연기됐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오늘 3% 주가 좀 빠지고 있고, 뭐 심텍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통신장비 업체들 에이스테크, 또 2차전지 관련 기업이죠, 에코프로 마이너스 한 2% 이상씩 주가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단 좀 부진한 그런 상태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오늘 외국인 기관이 좀 팔고 있는데, 오늘은 기관들이 주식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투자들이 방어를 많이 해줬는데 외국인이 약간 팔고 있지만 기관들이 한 10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좀 많아서 오늘 주가에 좀 부담이 되고 있고, 주로 지금 파는 섹터는 전기전자 같습니다. 그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아마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좀 사고 있어요. 전기전자 업종은 147억 정도 매수하면서 외국인은 금융주를 팔고 전기전자를 좀 사고 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전 섹터를 지금 다 일단 일제히 저가 매수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일단 오늘 대부분의 섹터들이 좀 부진하긴 한데요. 소매유통 관련주가 일부 조금 올라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철강주가 오늘 좀 올라가는 이유는 중국이 이제 수출세를 좀 부과한다라는 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저녁에. 그래서 그 중국 철강 가격 뭐 상승 기대감이 좀 나오고 공급 축소 기대감 때문에 오늘 포스코가 1.2%, 그리고 세아베스틸은 어제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서 2% 이상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주 좀 오늘 일부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교육주도 뭐 비료주들 좀 올라가면서 일단은 최근에 좀 강세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 섹터 제외하고는 거의 다 좀 빠지고 있고요. 가장 많이 빠진 섹터는 일단 통신업종이 마이너스 한 0.8%, 그 다음에 정유주도 오늘 마이너스 0.7% 정도 빠지고 있고, 여행업종도 대부분 좀 주가들이 일단 부진한 편입니다. 그 외에 뭐 IT 대표주라든가 카지노, 코로나19 일단 피해 기업들도 대부분 좀 주가는 좀 부진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 좀 다르게 한국 증시는 좀 오전부터 기관의 매도, 또 IT 기업들의 좀 굉장히 좀 그 주가 약세로 인해서 상당히 좀 약하게 좀 출발을 한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집니다. 다만 어제 미국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여기 환율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이 좀 떨어진 점 좀 긍정적인데, 예, 오늘 일단 수급적으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관의 매도가 좀 굉장히 거세거든요. 아침부터 삼성전자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지수를 좀 억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중에 나무숲님이란 분이 슈퍼챗을 40만원? 오타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4만원 보내려고다가 그거 돌려드려야지. 네, 근데 이게 일단은 그 유튜브 쪽에 한번 옛날에 한번 돌려드린 적이 있잖아. 유튜브에서? 우리가 돌려드리지 않았나? 아, 그랬었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일단은 뭐, 아, 진짜 오타야? 아니 뭐 저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처음 이제 슈퍼챗을 보내시는 바람에 조금 이제 과하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뭐 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화 주십시오, 정프로한테. 아니 슈퍼챗은 저 김프로님 담당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놨더라고. 네. 네. 하여튼 그런 거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게. 4만 원만 하더라도 저희 세 사람 그저 콩국수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네. 콩국수 집도 줄이 없더라고. 그저께 요즘에. 아, 그래요? 요즘에 원래 거의 이렇게 돼 있거든. 아, 콩국수 집도 줄이 없어요. 진짜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홍대 자주 가잖아요. 홍대도 1층인데 문 닫은 데가. 그래서 제가 어제 콩국수 2개 시키고, 네, 비빔국수 하나 시켜서 둘이서 나눠 먹었어요. 아, 두 분이서? 네, 항상 그래요 저는. 일부러 좀 여유 있게 시키신다 이거죠? 아니 원래 잘 안 가지니까 간 김에 2개 다 먹는 거지. 그 뭐 이렇게 크게 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실 만한 건 아니네요. 그러면 원래 그렇게 드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특별히죠. 아 그러니까 진짜 자영업자분들 진짜 요즘 너무 힘드신 거야. 아 우리 뭐 좀 하자 자영업자분들. 아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 위한 뭐 프로젝트 하나 해야지. 그러니까. 아 진짜 너무 많아요. 두 집 중에 하나는 한 집 건 하나는 이게 임대문이에요. 아. 걔네가 수박 한 통씩 돌렸잖아. 응? 수박 누구한테요? 저희. 응? 아니 그분들한테 하여튼 직접적인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을 좀 저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진도 나갑시다. 네. 자 일단 우리 증시는 지금 하락 출발을 했고요. 대체로 거의 전 종목이 네, 아랫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철강주 제외하고는 다 지금 빠진 것 같아요. 네. 철강주만 좀 재료 때문에 올라가고 네. 네. 금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지금 주가도 안 좋...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네. 지금 이사 가려고요. 솔직히 제가 오픈할게요. 제가 계약했습니다. 저 스튜디오, 네. 스튜디오 이사 가기로. 네네. 이 도저히 이건 저 몇십만이 들으시는 이 방송에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는 게 웃을 일은 아니다. 네네네. 네. 맞습니다. 저 며칠 전에 계약했고요. 조만간 한 달 정도 지나면 저희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뵐 수 있게 되니까 네. 노여워하지 마시고 네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오늘따라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 되게 크시네. 네. 네? 아, 네 관리사무소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오늘 또 리포트들 네, 좀 살펴봐야 되겠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삼성전자 보고서 정말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목표 주가 낮춘 분은 제가 확인한 걸로는 하이투자증권의 그 송명성 애널리스트 한 분 정도 네. 대부분 다 유지는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애널리스트 그냥 보고서만 좀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우려보다는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 일단 다만 이제 반도체 대형주 최선호주를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일단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더 선호하는 쪽으로 좀 바꿨고 그 이유는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이익 방어가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요. 그리고 비메모리가 상반기에 좀 부진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본격적인 매출 증가가 좀 기대된다. 그래서 선호주를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0만 1,000원으로 유지를 해줬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15.2조. 그래서 2분기보다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뭐 통상적으로 대부분 4분기까지는 다 실적은 좀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는 보고서가 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금 우려 대비해서는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김경민 애널리스트도 적어준 게 뭐냐면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이걸 설득하는 게 좀 만만치가 않다. 이런 좀 그러니까 투자들이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마치 그 파엘 의장이 그 우리 금리 인상 안 하는데 자꾸 뭐 이렇게 안 믿는 것처럼 약간 좀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는 팩트는 되게 좋은데 믿질 않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TSMC, 미디어텍, 마이크론처럼 퓨어 플레이어, 그러니까 순수한 반도체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가이던스를 내도 좀 믿질 않는 것 같아요. 사업부별로 워낙 또 너무 이렇게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삼성전자의 어쨌든 주가의 키팩터는 다른 것보다 무조건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예상하던 것보다 메모리, 비메모리 실적이 일단 견조한 것으로 좀 보이고 이 같은 현상이 3분기에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김경민 연구원은 좀 더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톤은 굉장히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다만 투자들을 설득하는 게 지금 굉장히 좀 어렵지만 주가는 이미 그 연초에 부진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투자들이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오늘은 좀 아쉽게도 그 기관 투자들이 좀 매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주가는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두 번째 이제 신한금융의 최유진 애널리스트인데 사실 이제 IPO가 지금 올해 정말 하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증시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올해 IPO가 역대급인데 100조 원대 정도 시총이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자금 조달 규모가 20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증시 전체 시총 대비로는 2001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결국 지금 증시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화랑장이다 보니까 네. 보통 화랑장의 신규 상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증시 수급 불균형이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1989년 99년 IT 버블 붕괴 시기에 그때도 신규 상장 유증으로 사실 시장이 좀 고점을 찍고 좀 밀렸는데, 다만 그래도 그때랑은 좀 다른 점은 지금 코스피 내 성장 산업 있잖아요. 네, IT, 그렇죠. 건강관리, 커뮤니케이션 이쪽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 상장하는 기업들이 이쪽 섹터에 좀 속해 있어요. 그래서 고밸류를 좀 용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뭐 시장이 무너진다 그렇게 보실 필요까지는 일단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M2라 그러죠. 유동성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 비율이 지금 2007년도에 92% 정도 됐었대요. 그리고 나서 증시가 고점을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는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승의 여지가 좀 남아있다. 그때보다는 여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놈은 좀 남아있다. 그래서 수급 부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뭐 너무 이거를 그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요. 특히 우리나라랑 비슷한 산업구조 중에 하나가 대만인데, 대만은 M2 대비 시총 비중이 100%를 넘어섰대요 이미. 예, 그렇게 본다라면은 한국의 어떤 이제 성장 기업들이 더 성장을 해주면 네. 충분히 프리미엄 확대될 수 있으니까 나쁘게 볼 여지는 아니다. 그래서 수급 부담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가 좀 있었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면 은행 업종의 수급이 좀 약간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걸 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장일 한 10일까지는 영향을 주는데 보통 10거래일 후부터는 다시 복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업종이 좀 피해를 받는 거는.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어떤 뭐 큰 기업이 상장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뭐 빠진다. 그럴 때 단기 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줬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제 수소 혼소 발전이라고 NH투자증권의 이제 이민재 정연승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건데 수소 혼소 발전이라고요. 혼소? 예, 수소를 넣는 거예요. 발전, LNG 발전 있잖아요. 네. 우리 이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소가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네, 네. 거기에 수소를 넣는 거죠. 그걸 이제 수소 혼소 발전이라고 하는데. 혼소? 예, 혼소. 아, 섞는다. 혼합한다. 예, 혼소. 예, 혼소라고 하는데. 네. 근데 요게 이제 혼소 발전이나 LNG에 수소를 혼합한 연료를 연소해서 발전하는 건데, 이게 이걸 이제 넣게 되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대요. 네, 네. 그래서 10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기준으로 수소 비중이 70%일 경우에는 LNG만 사용했을 때보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 37%나 감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어차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네. 이쪽으로 좀 가려는 움직임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기존 수명이 닿은 노후가스 터빈을 이쪽으로 만약에 개조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이제 나중에 못 쓰거든요, 가스 터빈은. 노후가 되면. 근데 이거를 개조해서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발전소를 다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화석연료는 줄여야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이제 글로벌 가스 터빈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그 GE, 그다음에 지멘스, 그다음에 일본의 미쓰비시,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그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종합화학은 또 네덜란드나 미국의 한 회사를 좀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쪽 시장이 좀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2040년까지 100% 수소 전소 방식의 이 수소 가스터빈 상용화를 목표로 좀 제시했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이 천연가스 발전소가 LNG 발전소가 이쪽으로 좀 바뀐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그 주로 두산중공업이 좀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종합화학, 두산중공업이 이제 정부랑 같이 협약을 맺어서 네. 이쪽 사업을 좀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 보면 수소 연료전지 만드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소 터빈하고 좀 경쟁을 할 수가 있대요, 앞으로. 그러니까 연료전지만 하는 게 아니라 수소 터빈을 이용한 발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서로 간에 좀 경쟁 구도로 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일정은 그 중국의 장중에서 그 7월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네. 유럽의 7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니까 좀 참고하시고, 사실 이거보다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내일이 그 미국 그 정부 부채 네. 한도 이제 유예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건 네. 뭐 잘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서로 뭐 사이가 좀 워낙 안 좋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번 주말에는 그 뉴스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 좀 몇 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잠깐 언급드린 대로 오늘 철강주가 좀 강한 이유가 8월 1일부터 중국 일부 철강 제품의 수출 관세로 인상하기로 중국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고순도 선철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이제 수출할 때 20% 세금을 내고 수출해야 되고요. 탄소 함량이 4% 이상인 그런 철 같은 경우는 지금 20% 관세인데 이걸 40%로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환급세도 취소를 하고, 그래서 중국은 아마 철강 수출이 굉장히 좀 크게 줄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톤의 공모가가 이제 어제 결정이 됐고요. 49만 8,000원에 결정이 됐는데 흥행은 좀 실패한 것 같더라고요. 안 들어간 데가 꽤 있더라고요. 네. 기관 투자가 중에 기관들이 네? 많이 안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아이고 왜 찔러나 보지 그랬더니, 아니, 낮게 들어가면 또 뭐 주관사하고 좀 사이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니, 안 들어갔어요. 낮게 들어가면 또 좀 빈정상한데요. 이게. 아, 그래요? 이런 괜찮아. 아예 안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카카오뱅크는 그래도 흥행을 했는데, 네. 이 크래프톤은 흥행에 좀 기대보다는 굉장히 못 미쳤어요. 보통 조금 비싸다는 거죠. 네, 기관 투자들이 1,000건 이상 이렇게 그 수요를 예측에 좀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 1,000개도 못 도달할 정도로 굉장히 좀 부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총 24조 원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뉴스 나왔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다음 달 아마 9일 정도에 열릴 거라는 그런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아마 결정이 좀 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그 날짜까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달 언제요? 8월 9일. 8월 9일. 네. 15일이 이제 광복절이니까 열흘 남았네요. 열흘. 네. 다음 주네요 거의. 8월 9일경에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네. 지수는 한 조금 회복은 좀 되고는 있는데, 맞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반등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 테슬라가 급등했더라고요. 또 테슬라가 좀 급등하고 자동차주들이 좋아서, 우리 네. 한국의 자동차는 좀 잘 안 가긴 하지만 LG화학이 아무래도 또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LG화학 주가가 그래도 오늘은 좀 지수를 좀 방어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철강하고 LG화학 아, 쪽이 좀. 현대자동차 그냥 줄줄줄줄 새는군요. 예. 응?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업체랑은 완전히 좀 벌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예. 왜 그러지? 아니 업소 못 팔고 파업도 안 하고. 근데 이거 제가 저 또 애널리스트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기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래요. 그러니까 GM이나 포드는 좀 이렇게 계속 무슨 대의를 통해서 뭔가 확실하게 이게 아 우리 친환경이나 이쪽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현대차는 아직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지금 아이오닉5나 EV6가 어쨌든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예전에 그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화요일날 그 유진투자증권인가요? 그 이재일 연구원님 나오셔가지고 네. 이제 그분도 얘기하신 거 결국 그거거든요. 아니 뭐 내연기관 잘 팔리는 건 이제 맞는데, 주가가 더 레벨업 하려면 전기차가 일단 많이 팔려야 된다. 아, 근데 GM은 뭐 전기차가 잘 팔립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전기차가 잘 팔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시그널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의가 없어요? 그럼 대의 한번 하자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아, 그러니까 이게 HK 대의. 뭐 이렇게 현재 막 많이 팔리진 않더라도 뭐 F150 전기차다, 아니면 뭐 무슨 까마로 전기차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액션이 좀 부족해 보인다.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어차피 GM과 포드는 미국 시장에서는 또 점유율이 확보된 기업이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이제 전기차에서 과연 그걸 보여줄 수 있느냐, 약간 그런 의구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안 가는 이유는 좀 추정을 해보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유럽의 아이오닉5가 나갔으니까 그게 일단 좀 잘 팔리는 소식이 나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주가는 뭐 싼 건 맞으니까요. PER이 뭐 굉장히 역대급으로 낮으니까 네. 예,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긴 한데, 못 오르는 이유는 역시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향후에 뭔가 좀 보여주길 원하는데 그게 액션이 안 나오니까 좀 1월달에 저 애플 그것 때문에 오버슈팅한 후유증도 네, 지금까지 있는 있어요. 거지. 예. 그죠? 네? 단독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볼 때. 단독. 하여튼 현대차 여전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주가 상황. 이 정도까지 예,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좀 푹 좀 쉬십시오, 염 이사님. 아니 못 쉽니다. 왜? 내일 찍어야 되잖아요. 아, 그 내일이야? 아, 이거 아니 뭐 그렇게 일 시켜놓고 쉬라 그러면 그 매기는 거죠, 그게. 아유, 괜찮습니다. 이렇게 약 올리시는 거니까 뭡니까, 염이사님. 내일 찍는데 주말에 푹 쉬라니요. 아, 내가 알고 그랬겠어요. 네, 이상한 사람 만드네. 너무 죄송합니다, 영희사님. 아, 저는 너무 죄송해요. 솔직히 몰랐어요. 아, 나도 내일 나올게. 아,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이사님. 아, 근데 네. 이번에 그 다행인 게 네. 스튜디오가 또 집에서 좀 가깝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 스튜디오. 네. 네. 어디 저희가 여기보다 훨씬 전달 받았는데 여기보다 훨씬 더 쾌적합니다. 네. 염이사님 집 가까운 데로 저희가 찾았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게 좀 그거 찍어 저번에 제가 예전에 그 강의도 다 토요일 날 찍었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은 덜하더라고요. 역시 주말에 찍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아유, 우리 이사님 주말에 쉬셔야 되는 40대들이 가끔가다 합동작전으로 저를 그냥. 아, 근데 네. 잘 만들어 주세요. 네네. 이왕 하는 거. 아, 네? 아, 그럼요. 네. 솔직히 제가 왜냐면 제 그 CM에다가. 삼프로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끝까지 이렇게 해놓고서 아 괜히 했나. 근데 염이사님하고 박병창 부장을 제가 엄청 신뢰하기 때문에 확실할 거라고. 근데 8월 8일까지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준다 이거죠. 네. 무료로. 그리고 아니 이게 김프로님 말씀처럼 이런 Q&A가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그 삼프로 주식대학 그 채팅방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진짜 젊은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진짜 이제 주말마다 다 해드렸는데 대부분 이제는 이제 거의 다 해드려가지고 질문이 이제 거의 없긴 한데 그거 다 이제 추려가지고 사실 이제 이번에 만든 거고. 근데 그렇게 피드백 해드리니까 되게 이제 반응들이 좋으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여담이니까 어디 저 유튜브에 나갔더니 나보고 강의팔이라고 누가 써놨더라고. 내가 그날 두 분한테 전화한 거야. 아니 솔직히 아니 내가 강의 많이 팔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주식대학 그것도 3번이나 했고, 예, 그게 현실적으로 뭐 강의하시는 분이나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죠. 근데 한번 여러분 다른 그 인강업체나 다른 그 강의하고 한번 가격이나 퀄리티나 이 양이나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시고 AS나 이런 걸 비교해 보십시오. 솔직히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난 이런 걸 많이 팔아서 내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닉네임을 붙는다면 난 그건 영광으로 생각하고 계속 파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게 불만이심 이게 불완전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한테 진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할 테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게 이 두 분 강의를 4시간씩 8시간을 그냥 무료로 드린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 구성원들은 반대도 많았거든요. 왜 그 밸류 있는 강의를. 그래서 끝까지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파리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린 파리 피플입니다. 파리? 네? 파티? 파리 피플이라고요. 자, 하여튼.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계속 말이 좀 길어지는데 장이 안 좋아서 제가 좀 가기 싫나 봐요. 근데 아무튼 강의를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의를 그 듣는다, 그러니까 본다고 해서 돈 번다는 게 아니라 네.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하시는 게 저는 이제 적어도 자산을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는 것보다는. 네네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한 여기 주식시장 증권사 들어온 지 한 15년 됐는데 그 이제 강의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자료들 중에서 물론 이제 좀 어려운 건 다 뺐어요. 그러니까 좀 초보분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것들만 추려가지고 한 거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디도 공개 안 한 이제 저만의 소스를 네네. 넣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분명히 기대하겠습니다. 네. 뭐 이걸 뭐 갑자기 이거 듣는다고 막 2배 3배 막 재산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마이너스 되는 것만은 좀 최선 막아야 된다. 아, 이런 생각으로 좀 이거 정도는 최선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뭘 거래를 하시든 간에. 알겠습니다. 우리 염승환 그리고 박병창 두 분의 강의 플러스 또 보충서까지 한번 저희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도 줄 거잖아요. 스카와시. 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염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삼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